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메마른 영혼을 되살리는 생명의 지식을 가득 채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자리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주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네, 이제 드디어 전도여행이니까 계속 이제 이동을 하겠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녔나요? 네, 많은 사람들이 다닌 거죠. 여러, 둘만 다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네, 저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진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건가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파송이 네. 됐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뭐 역마가 있으면 말을 바꿔 타듯이 사역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따라다니고 여기까지 또 갔다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예루살렘에 부조하고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그러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바나바 이름 어디 갔어요? 뭔가 리더십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것도 어디서 리더십이 바뀌냐면 바보 이 지역 바로 바나바의 고향 지역에서 사역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사역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전면에 등장을 했어요. 네. 바울이 대장이 됐군요. 이제. 네.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작은 자라는 이름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리더가 되고 있어요. 겸손한 리더십. 네. 그렇죠? 작은 자가 리더를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원래 바나바가 더 큰 자죠. 더 오래된 사람이고. 근데 작은 자가 리더를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프로스 섬을 떠나서 네. 이 오늘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이 버가는 버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버가모라고도 불러요. 버가모.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한계시록에 네. 버가모 교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버가가. 그런데 여기가 도시가 요새화된 도시예요. 아주.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쉽게 막아낼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루살렘도 난공불락이고 콘스탄티노플도 난공불락이었거든요. 성이 너무 강해서. 네. 그렇게 되면 그것에 의지하죠. 아, 걱정 없다. 자기만을 믿고 사는. 누가 우리를 건드려. 이런 도시에 도착을 한 겁니다. 복음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 도시에 누가 도착해요? 선교단이 도착했는데 선교단의 리더 이름이 작은 자예요. 자기를 큰 자라고 강한 요새라고 자랑하는 도시에 네. 작은 자라는 이름을 지닌 리더가 이끄는 선교단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이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기껏 데려와서 그러죠? 네. 키프로스 섬까지 가서 선교 사역은 잘했는데 여기 딱 그 이제 밤빌리아 지역에 왔는데 계속 선교 가지 않고 중간에 이탈을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왜 이탈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앞뒤 맥락을 보면 바나바 또 뒤에서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굉장히 사랑하고 아껴요. 아. 마가는 바나바 보고 쫓아온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출발하려고 딱 없으니까 보니까. 바나바 이름도 낮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리더가 안 됐으니까 리더가 바뀌었어요. 마가가 볼 때는 바울은 신뢰할 수 아직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충분히 검증이 된 사람이에요. 불만을 아마 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바울이 요 지역에서 병을 얻어요. 이 네. 밤빌리아 지역 여기서 병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니까 리더 하기는 너무 아닌 거예요.
비리비리한 거예요. 아파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험난한 선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끝났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마가가 놓친 게 뭘까요? 이 선교 여행의 리더는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예요. 네. 바나바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들을 보내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또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리더십이 바뀔 때.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 리더십 교체는 실수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미래에 하실 일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타임에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항상 과거와 현재밖에 볼 수 없죠. 성령님을 의지 못하니까 리더십 교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하필이면 교체된 그 리더십이 작은 자일 뿐 아니라 병든 자, 연약한 자,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자인데 어떻게 저걸 허용하느냐, 바나바도. 이런 불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사건이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자기 리더십이 출발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훼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갔을 때 다시 이제 나중에 마가를 데려와가지고 선교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마가는 아니라고 그때 튀었잖냐고. 그래가지고 뒤끝이네요. 뒤끝 장렬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운 거예요.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키프로스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시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이때 탄생하는 거예요. 선교팀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결과적으로는 좋았어요. 두 팀이 됐으니까. 그러나 서로 다투었어요. 바울도 부족했고 바나바도 부족했고 마가도 부족했고 근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때 바울의 상처는 매우 컸던 것 같고 이런 힘든 지금 이제 고산지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섬 높은 고산지대로 가는데 힘들잖아요. 네. 아마 마가는 등산을 싫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14절 김성경 형제님.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네. 이제 버가에서 이제 한국 도시 거기서 헤어지고 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로 이 버가에서 북쪽으로 약 220km 내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이 지역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서를 쓰도록 하셨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지역을 가는데 마가는 중간에 싹 빠진 거죠. 왜 그랬을까? 220km 내륙에 있고요. 그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은 약 1100m 해발 고도의 높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분명히 등산을 싫어했을 거예요. 힘들어서. 네. 그런데 바울은 이 해안 지역에 버가 지역에서 아마 큰 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굉장히 아픈 상태에서 간다는 거예요. 이 아픈 상태에서 해발 1100m 고도의 산지에 있는 데로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에 주목할 필요가 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산을 싫어해서 예루살렘으로 싹 도망간 마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유대인에게 가죠. 반드시 회당을 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 회당 예배는 먼저 시작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을 읽어요. 그 다음에 선지서를 읽어요.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 혹시 이 중에 좀 똑똑한 분 있으면 나와서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초대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회당장들이 형제들아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바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자, 다음 말씀 볼까요? 찬송자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네. 아멘. 아멘. 바울이 일어나서 이제 손짓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말씀 선포할 때 뭐라고요? 들으라. 들으라. 그죠? 쉐마. 들으라. 이렇게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듯이. 근데 누구 그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교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라든지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법을 따르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회당의 정식 회원이라면 정회원이라면 이 사람들은 준회원들. 그러니까 정회원, 준회원 모두 다 이 복음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부심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갑자기 어깨에 힘이 확 들어가요.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우리가 한때 나그네고 정말 압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높여주셨어. 이 회당 분위기 달아오르고 있어요. 막 다시 그럼 아멘 터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약간 가라앉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40년간 광야에서 막 배신하고 뭐 나 돌아갈래 이렇게 외쳤지만 참으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 땅 일곱 족속 정말 강대한 기골이 장대한 이 강한 족속들을 누가 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멸해 주셨어요. 은혜 그 땅을 기업을 주셨어요. 약 450년 걸렸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다.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어쨌든 사사로 버티고 사무엘까지 갔다. 신나는 역사예요.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이건 참 슬픈 일이었죠.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그리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 설교가 굉장히 숨가쁘게 쫙 진행됐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이 막 터졌어요. 그런데 23절에 갑자기 노멘이 터질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 누구죠?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산통 다 깨졌네요. 네. 앞에까지는 유대인들이 다 아멘을 터지던 데인데 네. 여기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가 딱 나오고 그렇죠. 앞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역사가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 다윗을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인데 이루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성취되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갑자기 분위기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절 장윤아 아나운서께서 읽어주세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인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또 다른 어퍼컷을 하나 날립니다. 뭐냐면 세례요한이에요. 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네. 회개하라, 뭐 독사의 자녀더라, 뭐 이렇게 했고 헤로당에게 죽임까지 당했으니까 순교까지 당했으니까 세례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네. 세례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의 세례를 회개하라고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고 요한이 그 달려가를 마칠 때 그렇게 자기 이제 순교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한때 생각을 네. 하기까지 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 강하게 부적하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유대인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그 추억이, 그 기억이 있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신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발 부분은 굉장히 이 문화에서는 예민해요. 그래서 예전에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인가 어디 갔는데 누가 신발을 던졌잖아요. 우리는 그냥 신발 날아왔나 보다. 그런데 거기서는 굉장히 가장 큰 모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발 이렇게 발 더러운 발을 씻겨준다든지 이거는 종만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더러운 발을 담고 있는 이제 신발 그 끈 풀고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종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예수님의 발에 있는 신발끈을 푸는 일조차도 감당할 자격이 없다. 종도 못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례요한을 엄청 높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 스스로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 알겠죠. 세례요한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인정 안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 띄워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에게 보내셨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이 구약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속죄 우리 인류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예수님을 정죄했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바깥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 벌써 권위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띄우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들의 관리가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와가지고 성경을 줄줄줄 외는 거예요. 읽는 정도가 아니라 네. 성경 박사들이에요. 성경을 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자, 이게 매우 슬픈 일입니다. 네. 우리도 이럴 수가 있죠. 성경 엄청나게 잘 아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자기들이 많이 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했다 하는 겁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아멘. 쭉 구약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신뢰하는 세례요한을 이야기한 다음에 대조가 되죠. 네. 그들이 신뢰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성경 박사라고 그러는데 무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준 이 생명의 복음을 좀 제발 들어라. 근데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죽일 죄를 찾지 못한 건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이게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빌라도는 뭐죠? 로마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다윗 왕조의 화려한 역사를 딱 접하는 순간 로마한테 지금 점령당한 우리가 슬프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가야 된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여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신명기 말씀, 나무, 십자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나무, 왜 그렇게 신명기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죠. 무덤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기준에 봤을 때는 이게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장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시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된 거죠. 자,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부활을 선포한 후에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부활의 목격자를 그래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자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고 그들이 이제 백성들 앞에 증인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증인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적통이라고 했던 사람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그냥 일반 평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스라엘 백성은 조상들로부터 받은 약속, 메시아 약속, 이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살았는데 메시아가 정작 오셨는데도 외면하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 그걸 전파하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너희가 죽인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서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을 가르치셨다.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인 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요. 네. 그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를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다윗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었는데 그도 잠들었다. 그리고 썩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다윗도 썩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윗을 붙들어야 되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가? 답이 나왔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아멘. 아멘.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자랑하는데요. 모세의 율법, 다윗왕의 후손. 다윗왕 썩었어요. 네. 모세의 율법, 의롭다 하심을 주지를 못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는데 네. 이 사람들은 멸시한 거예요. 앞에 멸시하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 죄가 크죠. 이제 너희는 그것을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아멘 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든지 아니면 의롭게 됨을 주지 못하는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매여서 종으로 살든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할지는 궁금하시죠?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